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이제 점을 볼 때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눈동자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얘기를 하려면 내 눈하고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마주치지를 못하고 행설수설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뭐 괜히 상상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해코지 할 것 같다는 둥. 막 이렇게. 그러나 정신과를 가면 정신질환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신병도 신병이지만 이게 신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고 객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객기 이전에 조상 이전에 그래도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몸에 함께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옳은 소리도 하고 한 번씩은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래요. 옳은 신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신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 허튼 짓을 하는 건 신의 기운이 아니라 허주가 같이 쌓인 거죠. 이런 분들은 거의 남자를 병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술을 술인지 물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안 누르시는 거야.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이대로 그냥 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들어오세요 했더니 그냥 서 있어요. 그러더니 입도 안 열려, 발도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 딱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아무래도 오니 들어가면 안 되겠는가 보지, 그죠? 그래서 그거 딱 붙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얼른 가라. 못 들어오겠으면 가라. 이렇게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조금 이따 싹 풀려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참신 이렇게 신령 성관신령 이렇게 모시고 있다면 천신들 모시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이기보다는 이렇게 뭐 청춘기나 허주에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분은 여기 못 왔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옵니다. 예, 그렇게 몸이 굳어본 적은 없을 테니까. 그분은 이제 뭐 여기저기 또 점사를 보나 다니듯인지 아니면 또 뭐 좋은 인이어서 인연을 만났거나 이러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점만 보고 돌아다니지 뭐 신을 받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신이라고 해야 될지 조상이라고 해야 될지 왜 우리 조상님이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고 성관신령 되는 거고 천주신령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된 분들을 집에다가 신령이라고 아버지 신령이라고 모셔놓고 엄마 신령이라고 모셔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님들이 그렇게 모셔놓고 굉장히 힘드세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도대체 보이진 않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파놓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돌아가셨어도 이 우리 조상에서 할머니가 모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도 어차피 한 거의 횟수가 돼야죠. 한 10년 정도 넘으셔야죠. 넘으셔야 되고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셨던 신명을 모시는 겁니다. 예, 신명을 모실 때는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못들 모셔서
괜히 법당만 차려놨다가 이렇게 다 퇴부시키는 분도 많으세요.